아우 이 새끼 또 이러네. 신경 끄고 라면이나 끓여. 둘 다 그만해. 나 담배 사온다. 구질구질하게 전 여친 인스타 좀 그만 봐라. 리안이 좀 잊어. 나 깨끗하게 잊었어. 그리고 얘 남친도 생겼거든? 잊었다는 놈이 매일매일 흔적도 안 남게 비행기 모드로 인스타 스토리를 보냐? 한 번만 봤어, 한 번만. 좋아요 눌러줬네. 뭐라고? 좋겠습니다. 이럴 때는 검색하면 돼. 전 여친 인스타 좋아요 눌렀을 때 해결 방법. 그딴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있는데? 있었구나. 1. 해외로 이민 가기.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야? 2. 재입대하기. 차라리 나가 뒤집기. 3. 그냥 나가 뒤지기. 너 이거 봤어? 제인아 흥분하지 마. 화낸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. 화가 나는데 어떻게? 이럴 땐 검색을 하면 돼. 화가 날 때 해결하는 방법. 다음 중 가장 잘못한 것은 1. 부모를 때린 페류나. 2. 강아지를 유기하는 유기범. 3. 전 여친 인스타 좋아요 누른 사. 정답입니다. 일부러 누른 게 아니야. 사고였어. 사고니까 한문철 TV에 제보하자. 이건 과실 100대 0. 또 레전드 갱신하겠네.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구질구질하게 좋아요를 눌렀네. 나 그냥 뒤질게. 여보세요? 한문철 TV에 전화하는 거야? 생명보험이죠?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주신다고?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피보험자는 신문기로부터 가야 돼.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. 고통 없이 죽여줄 거야? 아니, 프로필을 바꾸면 돼. 보수 입꿀 알바, 귤장사, 외국인.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야? 다음 중 가장 잘못한 것은? 3번, 전 여친 인스타 좋아요 누르기. 바꿀게, 바꿀게.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, 무스타파 알리아사. 테세쿨 리드룸. 알리아사프, 너 라마단 기간이잖아. 이렇게까지 가몰입해야 되는 거였구나. 이건 선물이야, 영화표. 고마워, 잘 볼게. 나간다. 자기야, 나 외국인이 좋아요 눌렀다? 헤이, 신경 쓰지 마. 영어표 생겼는데 영어 보러 갈까? 좋아.